혹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저 오른쪽 끝에 계신 분 네 되게 밀어버린 줄 알았어요. 되게 반짝거리는 거를 제 눈갈치 같은 느낌의 모습이 있어서 보시면 되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 노래방 가면 달려서. 네, 노래방 누가 보이나 나이트랑 먹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시간 좀 빨리 지나갔죠? 다들 시계를 보고 계시죠? 이제 저부터 막내부터 그 인사를 할게요. 안 돼! 안 돼! 형 김원혁씨 하셨어요. 김원혁씨 하셨어요. 오늘 또 저희 노래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노래하기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노래할 때 집중도 잘 듣고 그게 아마 무대에 섰을 때 가장 가수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느냐 그러면 그 느낌이 말하지 않아도 온 전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노래하기 좋았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내년이 되면 저희의 정규 8집을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앨범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내년엔 앨범으로 찾아뵙고요. 그리고 늘 노래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 곁에 있을 테니까요. 계속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제 진호가 얘기했듯이 참 뭐라고요? 그 앞서 이제 진호가 얘기했듯이 참 저도 솔직히 조금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너무 저 또한 집중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노래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노래로서 선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너무 큰 걸 지금 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티는 안 내셔도 솔직히 전해지는 뭔가를 제가 받았다는 게 티 안 내셨잖아요, 그죠? 낸 건가?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다 알았으니까 감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예, 알겠습니다. 걷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걷다 깨는 거 얼마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저희가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사계절 테마에 맞게 추억을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석훈 안경 벗은 게 남아서 돌아가시는 거는 저는 그런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만큼은 조금 더 참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에 보면 많아요. 옛날 사진부터 정말 몸이 되게 더러웠거든요. 그때부터도 다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거 하면 일상적으로 좀 뜬 게 있으시네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 걷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벗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걷는 게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물이 낫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말을 저는 듣기에 듣지 않았고요. 모든 벌거벗은 느낌이 나서 지금 빨리 쓰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안경을 봤던 쓰던 전 SG워너비 이석수님 때문에 저렇게 노래를 좀, 네.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그 울산에 왔는데 여러분들하고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음향사고가 살짝 있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안경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는 다음 곡 소개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곡 마지막 곡 저는 네, 마지막 곡은 아니고요. 조금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저희 이번 공연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곡입니다. 사랑법 들려드릴게요.